질문을 올려주셨는데 저와 합주하는 베이스 주자가 드럼 리듬과 너무 달리 간다고 어찌 이야기를 해줘야 하나요? 라고 하셨는데 드럼 킥을 이렇게 갈 거다라고 얘기를 먼저 해주시고 여기에 맞춰서 쳐주셨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그게 제일 첫 번째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맞아요. 이제 그분이 음표랑 이런 걸 모르시면 직접 들려주시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서로 일단은 상의가 되는 게 제일 좋고 맞아요. 상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가끔 이렇게 저희가 흔히 삘 받는다고 하죠. 삘 받으면 전혀 엉뚱한 리듬을 치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두 마디 정도까지 원래 하던 걸로 해보고 삘 받아서 지금 전혀 이 드럼을 못 듣는구나. 아, 이게 연기를 말하는 게 아니야. 보통에 내가 연주할 때 그럴 경우에는 두 마디 이후부터는 그 사람한테 제가 맞춰요. 맞아요. 그렇게 맞춰가야 더 리듬이 힘이 생기기 때문에 맞추면 맞출수록 훨씬 좋거든요. 그렇습니다. 일단은 합주를 잘하려면 내가 잘하는 거는 당연한 거고 거기에 정말 플러스 중요한 게 다른 사람 연주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돼요. 맞아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내 것만 하다 보면은 분명히 잘한 것 같아요. 근데 막상 결과물을 들어보면 엉망인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그게 네. 진짜 의도치 않게 자기가 안 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는 맞게 쳤다고 생각하지만 들어보면 정말 이제 다른 분들을 힘들게 하시는 이제 연주자분들도 계시고 맞아요. 그래서 연주 후에 반드시 본인 연주를 결과물을 한번 모니터링하는 시간도 연습하는 시간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꼭 챙기셔야 돼요. 맞아요. 어떻게 보면 합주라는 게 이제 서로 맞춰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래서 개인이 잘한다고 그렇더라고. 개인이 나아야 할 때만 나아줘야지 아무 때나 나아서면 오히려 그거는 팀워크를 망치는 일이 되고 그리고 오히려 곡을 망치는 게 되었고 오히려 그 예배 자체를 망치게 될 수가 있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차라리 아까 전에 대표님이랑 이제 담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맨 처음에 이제 드럼이랑 베이스랑 리듬을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충분한 상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맞춰가고 만약에 그 베이스 주자가 잘 못 듣는다 싶으면 그때는 뭐 어쩔 수 없긴 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연기는 이제 앞으로 안 망칠 거야? 네, 최대한 안 망치고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뭔가 레퍼런스를 이렇게 들어왔다는 그거 하나로 내가 맞지만 그래도 뭔가 맞춰줄 수 있는 네, 그런 여유를 네, 오히려 그게 더 좋은 결과가 또 나올 수 있고요. 네.